보도록 하죠. 자, 장재호가 갑니다. 고고스트입니다. 자, 고웨스 장재호 선수 편입니다. 부드러운 서버에서 실제 레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맵은 터틀락에 상대는 언데드가 걸렸습니다. 이제는 다들 익숙해지셨겠지만 고웨스트는 오정기 선수 제공의 로데론 서버에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웹서비라 그러죠. 21레벨 아이디를 가지고 실제 레더를 프로게임 모드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은 장재호 선수가 언데드를 상대로 터틀락에서 맞서겠습니다. 장재호 선수 터틀락이면 이제 흔히들 그 비스트마스터 생각하는데 알타빨리지였어요? 네, 워든 이런 지금 거의 뭐 장재호 선수의 분신은 워든입니다. 언데전에서 또 워든의 활용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 고웨스트 첫 시간에는 임효진 선수가 선 비스트마스터로 언데드 제압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오늘은 워든으로 언데드 상대하는 법을 직접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장재호 선수의 맵팩 플레이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어드는 무조건 언데드 본진으로 달리겠죠? 네. 지금 언데드 진영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언데드 진영 서치가 됐고요. 그리고 체제까지 확인한 언데드는 투모블 엘렉스를 빨리 지었네요. 여기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영웅이 나오면 바로 디토네이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든으로 견제하다가 바로 헌트입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 뭐 견제를 하든 교전을 하든 무조건 위습 두 개는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죠, 요즘엔? 네. 영웅 이미 나와 있고, 자, 디토네이트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 자, 그리고 이제 투웨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구글 하나가 정찰을 왔습니다. 자, 장재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흔히 말이에요. 그 워든이 초반에 네. 상점에서 신발을 사면은 스피드 부츠를 사면 데스나이트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해서 초반에 워든은 선정하면 무조건 신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장재호 선수도 신발 안 삽니다. 네, 신발을 안 사는 플레이를 많이 해서 습관이. 자, 루펜션 드리스가 지금 갖춰지고 있고 언데드는 일단은 사냥을 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디토네이팅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헌트 하나와 언데드 뒤를 쫓고 있는 장재호 선수. 야, 상대 언데드가 사냥 코스가 특이해요. 아직까지는 언데드의 뒤를 밟는데 약간은 고생하고 있는 장재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헌트리스를 바로 여기저기 뿌리는 플레이. 이게 바로 맵팩 플레이의 기본이라는 거. 같이 안 다니죠. 워든 하나, 네. 헌트 하나하나 다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재호 선수 미니맵이 다 밝아져 있는 상태예요.
뭐 2레벨이 된 데스나이트. 지금부터 이제 저렇게 딱 하이드 시켜놓고 사냥 나가는 걸 무조건 괴롭혀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사냥을 해야 되기에 사냥을 하고 있는 나설러가 하고 있는 장자전세 모습입니다. 워든이 레벨 2가 빨리 돼야 되니까요. 자, 누구 언데드가 나옵니다. 스몰타운까지 다 이거 불러서 그리고 디토네이트. 디토네이트에 대한 대비는 지금 이런 데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M신공. 지금 언데드가 버스트 오브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전에서 하이드를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의 어둠도 포탈을 했어야 했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잡힌 모습이 보였고요. 자, 정지원수 워든이 전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워든이 다시 나온 모습. 일단은 뭐 워든이 전사한 이후에 언데드한테 경험치를 많이 주거나 사냥을 많이 허용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헌트리스만으로 구우를 잡아주면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결국은 언데드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확보된 모습. 이제 조만간 옵시디언 스태츄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나의 유저들이 언데전에서 멀티타이밍 잡기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장정현수는 언제쯤 잡으십니까? 멀티타이밍. 헌트 57월 때문에 그때쯤에 건강 하나 정리하고요. 뛰어거든요. 레벨 2가 재밌게 된 모습입니다. Standing guard. In position. Speak your mind. Have you reached a verdict? In position. Make it fast. Ashbalano. God is like my cat. In position. Have you reached a verdict? Timing. I am the Iron Hand. Make it fast. 블랙시 타자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멀티는 언데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옵시디언 스태츄 하나 잡아낸다면 순입니다. 그리고 헌트 M신공. 이야, 기가 막히네요. 워드는 블링크로 도망 다니는 모습. 아이고. 시련세 추가 부담됐기 때문에 스나이크까지 잡아내는데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우, 지금 컨트롤. 좋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옵시디언 스태츄가 있다 하더라도 구울 하나하나 1점 살려주기 때문에, 언데드를 포탈 타게 하는 컨트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밍에 멀티가 돌아오고 있다는,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나이트 엘프가 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 세컨 영웅을 생각 안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워든의 레벨 먼저 많이 올려놓은 다음. 네. 뭐 워든은 레벨이 낮으면 언데드 영웅한테 금방 죽으니까요. 네. 커틀라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북이의 몸뚱이 지역에 있는 네 귀퉁이에 있는 한양 지역. 저 지역 중에 세 군데 정도만 가져가도 경험치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살짝 봤습니다. 양대대가 한양 중인데 이거 결정적이네요. 디토네이트도 가고 있고요. 자, 디토네이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얻으니 다 가져갔어요. 이야. 자, 바로 이런 플레이가 예, 워든을 사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분명히 초반에 그 사냥 견제를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워든이 전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이렇게까지 지금 나이트 엘프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드레스 정말 안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업킵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데드 상대로 노 킵으로 싸우다 보면 이제 프렌즈 업되면 바로 밀리니까요, 강재 선수. 자, 그리고 모두 다 하이드. 아, 그러나 데스나이트 일정사를 해줍니다. 데스나이트. 자, 또다시 장재 선수의 와호 장룡이 나올 것인가? 아, 이거는 그냥 블링크로. 예. 그리고 리치마저 잡아냅니다. 언데드가 무서운 건 영웅이죠, 역시. 지금 프렌즈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만, 역시 그래서 특유의 렉이 있었습니다. 전혀 언데드가 힘을 못 쓰는 모습. 역시나 워든 쓸 때는 장재 선수 영웅킬이에요, 일단은. 네. 오늘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워든 쓸 때는 우선은 영웅부터 잡아줘야 된다. 특히나 언데드 상대라면 언데드 영웅 살려놓으면 워든이라 해도 금방 죽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유저들이 구울에는 펜돌이 이러죠. 헤더랜 브류마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자, 워든은 그동안에 열심히 벌었던 아이템을 다 팔고 있고요. 아, 서비용 크립트로드가 나온 모습. 이게 원래 이제 언데드가 옵시디언 스태츄에 3영웅 나오고 프렌즈 업글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그 러시탄이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를 시켜놓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블링크로 따라가서 무적 포션 있으니까 맘 놓고, 게다가 지금 데스나이트 리치도 없으니까요. 결국은 크립트로드 잡네요. 와. 자, 언데드 지금 포지션은 맞습니다. 영웅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장준수 이제 멀티도 했고 이제 자원도 어느 정도 충족해졌는데 지금 많이 자원 관리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후에 뭐 헌트만으로 계속 가실 건지? 네, 헌터, 아처, 그다음에 탈론, 조합. 지금 윈드를 올리는 거죠? 상당히 경험치를 몰아주는 플레이죠. 아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헌트리스가 앞에서 워낙 지금
예, 매침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으니까 굴 상대로 뒤에서 아처가 활용 역할을 해주면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이점을 볼 수 있죠. 이제는 센티널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공격수 이제부터 진정한 매페 플레이가 개시가 됩니다. 이제 답답하겠어요. 이제는 뭐 몰래 사냥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사냥을 노리는 것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 있다 이거든요. 근데요, 5레벨이 이미 된 워드는 뭐 사냥에 가담할 필요가 없으니 저런 식으로 계속 언데드 본진 앞에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구글 하나 보이면 바로 잡죠. 야, 근데 장재호 선수는 언데드전에서도 팬 오브 나이프 안 쓰네요. 네. 영웅 캐릭터를 좋아해서.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어, 무적 포션이나 타운 포탈도 안 씁니다. 블링크가 있는데 거기 뭐가 필요하냐. 블링크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는 모습. 아, 언데드 약 오르겠어요. 이제 로우 업킵에 막바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75까지 일단은 엔션워 계열 유닛들로 채우고 있는 장대원 선수. 그러나 아무리 엔션워 계열 유닛이 약하다 하더라도 크렌저 굴에 저렇게 물량이 많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탈론까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하나를 더 성공시킨 이후에 하이어 킵으로 들어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완벽하게 물량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장재호 선수도 본인도 느끼고 계신 듯. 네, 뭐 언데드가 사냥 온 다음에 저기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에서 모습을 미리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만 워든이 없는 상태에서 4기나 데리고 있던 식으로 완벽하게 언데드 3영웅의 만화를 유효화시키고 있는 상태로 빨리 지금 워든이 한 대 워딘이 없습니다만 뭐 워낙에 지금 물량이 엄청나서 게다가 컨트롤이 또 엄청났기 때문에 거의 지금 유닛 손실 없이 야, 저 무시무시한 언데드의 3영웅과 몹시 대동한 프렌즈 오브 구를 막아낸 모습입니다. 4골드 몇 개가 추가가 되고요. Let the hunt begin. Rubble brewing. You see, rubble brewing. Oh, justice. Rubble brewing. Oh, my. 이러면 이제 언데드 멀티만 어떻게 안 내주면은 웬만해서 뒤집어지기 힘든 경기가 생각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그 언데드를 차츰차츰 분위기를 뺏어오는 플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워든 지금 부족 포션을 먹고 상대 순통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섀도우 드랙 날리고 있게요. 자, 야, 정말 블링크를 올리니까 워든이 저렇게 용감하게 다닐 수가 있네요. 오, 상대 영웅들이 할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스나이트를 섀도우 드랙 잡아버리는 강재원스의 워든. 자, 워든이 체력이 예, 그걸 또
캐릭터 블링크로 살려갑니다. 예. 자, 아무것도 안 남은 언데드 문진. 뭐 이제는 다시 한번 러시감 끝이죠. 그렇죠. 예. 예. 뭐 초반에 위태위태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나 야, 서너 등으로 언데드를 저렇게 잘 잡아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장재원 선수, 이번 경기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였을 것 같아요? 헌트리스로 네. 굴 1.4에서 상대 유닛을 하나하나 차츰 죽여나가는. 그 언데드가 분명히 치고 나온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해골란드 사들고 옵시네 스테이지 나왔을 때 굴 프렌즈업이 됐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때 치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헌트리스 주체의 나이트 엘프가 괴롭다 하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계신데 장재호 선수처럼 워든이 죽더라도 헌트리스 컨트롤 잘해줘서 굴 하나 1.4 해주면 그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언데드 상대하는 건 오늘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 선 워든일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플레이 선 비스트만 스텝던 뭐 인면에서 다른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었고요. 자, 하나만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 나이트 엘프는 나이트 엘프적인 굉장히 이슈예요. 뭐 레더상의 상위에서 나일전이 많이 나눈 것도 있는데 장재호 선수의 나일전 팁 하나만 이제 나이트 엘프제도에 선물해 주신다면요. 나일전 하실 때 어떤 게 좋다? 나나전 하실 때는 네. 초반 헌트리스로 견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유닛 하나하나 차츰 끊어주시고 그래서 제 내 쪽 헌트는 살리면서 나중에 예, 프로텍터 스크롤과 힐링 스크롤로 마무리를. 아유,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선영웅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푸문이나 비스트 마스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번이 없으면 푸문, 있으면 비스트 마스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일전도 어느 정도의 팁이 간략하게 나와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또 뭐 얘기하고 배워보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장재현 선수 이제 4강입니다. 아, 예. 그, 와, 4강까지 왔어요. 그 16강에서 바로 탈락했던 그때 그 소년이 4강까지 이제 우승까지 넘보게 됐는데 앞으로 프라임리그 2에서의 활약 각오 같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승을 꼭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야, 자신 있다면 장재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어로 아레나 다음 주도 역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동시켜 감탄시킬 영웅들을 모셔서 산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bcworkcraft.com에 방송 감상평이나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참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